형이 좋아하는 한준호. 아, 그 친구도 좋아. 많이 좋아. 그러니까요. 이번에 잘 됐잖아. 이번에 잘 됐어요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이분? 앞으로라기보다 난 그 사람의 향후 10년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되실 거예요. 젊은 친구이면서도 뭐 MBC 기자인가 아나운서인가가 또 했던 분 친구잖아. 굉장히 잘 될 거야 아마. 그리고 이 근성이 옳다 생각하는 거에는 진짜 젊은 친구면서도 이 밀어붙이는 게 있어. 그리고 그 친구의 개인적인 운도 굉장히 좋고. 방금 전현희 의원을 얘기했는데 좀 성향이 비슷해.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뭔가 또 있냐면은 강한 남자이면서도 부드러움을 갖고 있거든. 그러니까는 아마 강할 땐 강하고,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고,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신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얻어서 많이 자기 지역구부터 잘 챙길 거야. 그리고 또 참고로 고양시 거기잖아. 나도 내 고향은 여수지만 낳고 자란 데는 아버님의 고향이 여수고 낳고 자란 곳은 고양시라 은근히 마음에 가. 그래서 좋기도 해. 근데 운세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향후 한 10년 후에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마. 대통령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? 그 정도도 가능성이 있지. 가능성이 있다?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소신 있게 간다면은 그 정도까지 또 봐. 나는 이 지금은 이제 총선에서 안 나오곤 했지만 그 민주당의 이탄이라는 사람하고 이 한준호라는 사람을 10년 후에 크게 그림을 봤거든. 아마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거예요. 파이팅!